땅콩 씨알이요. 우와. 우와, 큽니다. 우와. 이렇게 비교해서 차이가 나네요. 얘는요, 이만큼 커요. 근데 얘는 커봤자 이만해.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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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땅콩 밭에 나왔습니다. 땅콩을 심은 지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땅콩을 심으셨다면요,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초쯤 이제 수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텃밭 농사에서 땅콩을 얻는 수확하고 또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 수확 시기가 조금 안 되더라도 빨리 수확을 하셔서 다른 작물을 또 이제 심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콩을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수확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들깨 아줌마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땅콩이 수확 적기는요, 대략 이제 4개월이 넘어가서 한 5개월 정도가 이제 되어가면 아주 충실하게 땅콩이 잘 달릴 수가 있는데요. 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기적으로 일찍 수확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분뱅이, 뭐, 너구리, 쥐, 뭐, 두더지 등등 동물의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요. 잎이 시들시들하고 많이 말랐다 그러면 그 5개월이 되지 않았어도요. 먼저 캐보셔서 수확을 먼저 하셔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첫 번째 수확하는 시기는요. 이제 날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은 날짜를 따져서 대충 5개월 정도쯤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실 거는요. 땅콩 이파리가 초록초록하던 이파리가 이제 노릿노릿해지고 잎이 물드는 상황이 되면 이제 수확 시기 적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잎도 노릇노릇 변하기도 하고요. 이파리에 검정 반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땅콩을 수확을 앞두고 나서는요, 갈색 무늬병, 검정 무늬병이 더 확산돼서 병이 걸리는 땅콩 잎이 많이 발병이 됩니다. 땅콩을 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요, 땅콩, 그 다음에 고구마 이런 것들이 가리의 성분을 옆면시로 뿌려줄 때 땅속에 있는 고구마나 땅콩이 더욱더 비대해져서 잘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고구마밭, 땅콩밭을 황산가리로 옆면시비로 한 3, 4차례 정도 뿌려주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땅콩은요, 병충해가 갈색무늬병이 되게 쉽게 많이 오거든요. 갈색무늬병이 걸리다가 나중에는 흑색, 검정반점이 생기는 흑색무늬병도 같이 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 미리 알고 가리도 뿌려주면서 또 병충해 관리로 갈색무늬병 예방을 미리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반까지는 그 발병이 거의 없다가요, 이렇게 수확을 앞두는 이 시점에 되면요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시기에는 걸려도요, 꼭 약을 꼭 살포는 하지 않으셔도요, 어차피 조만간 수확을 할 시기니까요, 그냥 방치해 두셔도 상관은 없지만 초반이나 중반에 갈색무늬병이나 검정무늬병이 걸리게 되면요, 잎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잎이 시들기 때문에 땅콩이 잘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초반과 중반은 수시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땅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땅콩잎이 초록초록한 이제 땅콩잎이요.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 약간 누리끼리 물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병든 듯한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잎이 많이 물들게 됐다. 그러면 이제 수확하는 적기가 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거는 여기는 완전히 파릇파릇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병이 걸렸거나 흑색 무늬병으로 잎이 고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흑색 무늬가 걸리면 이렇게 잎이 그냥 시들어버리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초기와 중기에 이런 병이 나타난다면 방제를 꼭 해주셔야 일찍 죽지 않는 땅콩을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요거 한번 캐볼까요? 나와라, 이어! 이렇게 살살살 뽑으면 잘 뽑힙니다. 확실히 병이 걸린 땅콩은요, 땅콩이 많이 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크기도 그냥 아주 크진 않고 적당한 크기에만 이렇게 땅콩이 달리거든요. 자, 세 번째 보실 거는요, 땅콩의 이 그물무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땅콩이 수확의 적기입니다. 얘도 살짝 상태가 안 좋은데, 메롱인데 메롱메롱 안 좋은 요것도 한번 캐볼게요. 자, 나와라, 이야! 두두두두. 오, 얘는 묵직하게, 오, 진짜 많이 달렸다. 우와, 얘는 이파리를 보면요 완전히 고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씨알도 요만큼밖에 안 달렸거든요. 근데 이 땅콩 같은 경우는 이 조금 고사는 됐지만 전반적으로 잎이 무성하고 아주 풍성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땅콩 씨알이요. 우와, 우와, 큽니다. 우와, 이렇게 비교해서 차이가 나네요. 얘는요, 이만큼 커요. 근데 얘는
커봤자 요만해. 그래서 확실히 병 걸리지 않은 땅콩이요. 땅콩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큽니다. 올해 정말 저는 땅콩을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왜냐? 땅콩을 많이 심었어요. 다른 애보다 아주 두 배 이상을 많이 심었는데 이 땅콩이 병이 걸리거나 이래버리면 저희 심고 고생했던 노고가 너무 허탈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리 성분도 한 세나 채를 정도는 뿌려주고요. 땅콩 관리를 정말 신경을 썼거든요. 땅콩은 이제 자방병이라고 그래서 보면 다 자방병이 이 위에서도 달려요. 와, 엄청나게 달리잖아요. 이 꽃이 여기서도 피고 졌던 거예요. 여기 이 자방병이 뿌리를 땅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땅콩이 달리는 이 자방병이 많이 달리기 위해서 비닐을 찢어주고 그 다음에 흙을 북주기를 해주고 그러는데요. 저는 올해는 안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 보면 비닐이요. 여기 한 상태인데 거의 없어졌죠. 여기 비닐이 없죠. 왜냐?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되는 생비닐 분유를 사용했거든요. 그 비닐은 일반 비닐 두께는 같아도요. 조금 이 자방병이 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갈 때 구멍을 뽕 뚫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찢어주는 일을 따로 하지 않고요. 정말 생분해 비닐을 사용해가지고요. 북주기도 안 해주고 땅콩 비닐도 찢어주지 않았어도요. 씨알이 아주 튼실하게 또 땅콩이 달린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 오, 잎이 엄청 무성해. 한번 뽑아볼게요. 자, 뽑아 땅콩아. 나와라 이야. 제가 올해는요. 땅콩이 대박 예감입니다. 와, 마음에 들어요. 와, 땅콩 크기 하나가 진짜 이만합니다. 와, 좋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렸습니다. 우와, 진짜 전반적으로 다 큰데요. 아하, 들깨 아줌마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흙거지가 돼가지고 땀 흘린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뿌리예요.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콩과작물들은요. 뿌리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그래서 이 질소 함량을 많이 주지 않아도 질소를 알아서 이렇게 뿌리에 공급을 하거든요. 진짜 많이 달렸는데요. 이게 질소 성분을 아주 가득 담고 있어서 아무튼 올해 땅콩 농사 아주 대박 예감입니다. 저는 10월 초 아니어도 수확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그물무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당겨졌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연결기 위해서 저는 이제 9월 말쯤이나 10월 초쯤 이제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처럼요. 비닐 멀칭은 이렇게 친환경 미생물로 녹는 생분해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비닐을 찢어주는 일을 안 해도 이렇게 땅콩이 잘 들 수가 있어서 일을 조금 수월하게 줄여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환경도 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비닐을요 따로 걷어주지 않고요. 이게 땅속에 들어가도요 자기가 알아서 시간 되면 또 녹거든요. 그래서 일도 줄고 아 근데 대신 조금 비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분해 비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적극 추천합니다. 땅콩이요. 이렇게 북주기하지 않고 비닐을 찢어주지 않아도 대박으로 잘 달렸습니다. 아싸레비야.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요. 병이 걸린 잎의 땅콩과 자 잎의 상태도 이렇게 삐실하고 오면 땅콩도요. 이렇게 삐실하지만요. 진짜 잎이 무성해서 잘 키우는 땅콩요. 정말 씨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 중반에는 이렇게 갈색 무늬병, 흑색 무늬병 이런 병 관리를 꼭 잘해주셔야 주렁주렁 큰 땅콩들을요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땅콩방 가셔서 수확 시기가 언제쯤 수확하면 되는지 한 뿌리 정도 캐보시고요. 수확하는 적기 또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예요. 질소를 아주 그냥 고정하는 뿌리호 박테균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많이 달리면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자,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하세요. 빠빠이!